네, 5G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5G 관련주 통신주 이야기할 때마다 네.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왜요? 네. 가끔 좀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하기도 했잖아요. 뭐 최근 흐름은 좀 다릅니다만. 근데 예. 5G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저도 저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는 양이 많고 여러분들 뭐 저도 일종의 사업 가까이 한다라고 개념을 보면 더군다나 이제 방송에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작가분들이라든지 뭐 얘기를 하는데 5G가 딱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와이파이 존에 오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반 존에 오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전에는 이런 어떤 끊김 현상이 없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핸드폰 쓰다가 핸드폰이 딱 멈춰. 근데 우리는 그 핸드폰 멈출 때 10초, 20초가 굉장히 길잖아요. 맞아요. 그럼 딱 보면 5G가 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직 답답하긴 한데 글쎄요. 우리가 그 한번 좀 이제 지켜봐야 됐다. 이번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 그거 110가지를 한번 읽어보면 5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G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했거든요. 2019년에 5G 투자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들어갔어야 될 2020년에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그러니까 5G를 하려면 이제 기지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때 예. 2020년에는 뭐 공사를 한다라는 게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일정을 멈췄고 생각보다 이제 수년이 됐는데 지금 뭐 우리가 5G 통신주들이 좀 모멘텀을 갖는 게 미국이 이제서야 5G를 투자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에 5G 시대를 이제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빨리 시작했고요.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5G 관련해서 대장주인 통신주, 그다음에 관련해서 장비주들, 물론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단계고 미국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내피셜로 미국의 어떤 수혜를 볼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글로벌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5G가 하나의 어떤 테마로서 형성되기에는 충분히 근거 있다. 우리가 뭐 사료주, 비료주처럼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근거 있는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의 그런 이슈도 나오면서 이제 FRTEC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 5G 섹터 쪽에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의 좀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장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SK텔레콤 같은 경우 뭐 일부 시청하시는 분들은 안 움직인다, 답답한다라는 움직임 뭐 말씀을 하시는데 예. 글쎄요, 뭐 고점에서 저는 전혀 답답할 필요 없다. 이걸 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 정도로 판다라면 SK텔레콤 투자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예. SK텔레콤의 KT 같은 경우 한때 그러니까 올 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봄이라고 표현하기 지금 봄인가요? 여름인지 모르겠지만 뭐 2월달, 3월달에는 KT가 이제 주도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장비 중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다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주라든지 통신대장주라든지 아니면 장비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끌고 가도 지금 뭐 충분히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덕전자 오늘장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마이너스대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도 좀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연속 행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라는 것이 지금 실적 베이스로 가는데 예. 이들이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실적 모멘텀이라는 것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통신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G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직 예. 뜬금없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3G에서 4G로 왔고 4G에서 5G로 오는 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4G와 5G가 무슨 차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통신이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통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 우리가 이 통신이라고 했을 때 사물 인터넷이 무엇을 인식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뜨거운 물에 손을 닿으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거 싹 손을 빼버리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게 아니고 자 온도 센서가 몇 도가 돼서 이게 되면 손을 떼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신을 주는 건데 예. 그 통신 속도가 20배가 빠르다? 이거는 자율주행차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렇겠죠.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G를 가지고 사물 인터넷 시대나 자율주행 시대가 올 수는 없습니다. 4G고 6G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점점 촘촘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개발 속도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장비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여전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선우주를 꼽는다면 장비 쪽을 봐야 합니까? 어느 쪽으로 봐야 합니까?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장비주들이 막 올라가죠. 저 모멘텀은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의 투자 모멘텀으로 저는 보여주는데요. 예. 그거보다는 저는 SK텔레콤을 묵직하게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비주들이 좋은데 왜 뜬금없이 안 오르는 것을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장비주들은 아직까지 저는 모멘텀을 뚜렷하게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발주를 주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한테만 발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글로벌리 입찰을 할 것을 물론 근데 우리는 그게 있죠. 레퍼런스가 있죠. 자, 한국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투자해본 경험이 있고 잘 터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레퍼런스를 제시할 것과 되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가격 경쟁도 있고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장비주들을 여전히 좋다라고 보지만 묵직하게 들고 가려면 SK텔레콤 너무 무겁지 않냐라고 하는데 무거운 것이 지나고 나면 저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특히 SK텔레콤 1분기 실적들을 보면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고정비가 있고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 수익은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작년까지 열심히 장비 투자해서 다들 여러분들 2구동성으로 5G 안 터진다 불편하다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교체 수요가 왔고요. 교체 수요가 하려면 5G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터지네라는 얘기가 들기 시작하면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가입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수익은 증가하죠.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SK텔레콤 지금 뭐 가격대 부담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꾸준히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봐볼까요? 목표가 6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요. 현재는 57,800원입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